또 이 새끼 무료 시식이면 무조건 먹어보는구만. 괜찮은 것 같아. 자, 드디어 속초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5만원씩 속초의 명물 음식을 한번 사볼게요. 첫 번째로 만석 닭강정. 이 닭강정이 속초의 명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는데요, 그 명성대로 맛이 있을지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은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치킨 가격이랄까? 자, 이렇게 만석 닭강정 겟! 자, 그리고 속초에 왔으면 해산물을 먹여야겠죠? 근데 다른 해산물을 사자니 굉장히 비싸서 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멍게! 가격은 5,000원. 자, 이렇게 멍게 겟! 자, 마지막으로 속초 명물인 오징어 순대와 아바이 순대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15,000원. 야, 근데 이거 먹고 배 차겠어? 라면 먹어야죠. 두 팩 가자. 네, 가자. 아, 오늘 돈 진짜 오질라게 쓴다. 속초 순대 겟! 갓걸? 자, 이렇게 속초 중앙시장에서 53,000원어치 사봤는데요. 아, 똥 밟았어. 에이씨. 닭강정이나 멍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괜찮았는데, 이 오징어 순대랑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는 저의 예상보다 많이 비쌌어요. 이게 기본 재료값이 많이 들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창렬 음식일지 해자 음식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렛츠고! 20분 후. 자, 이렇게 멍게부터 닭강정 그리고 속초의 순대까지 준비해봤습니다. 5만원짜리 음식 먹으려니까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고품격스러운 펜션에서 아스킹 녀석과 5만원짜리 만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스킹이 먹는 멍게의 맛은? 처음에 씹을 때는 쫄깃쫄깃한데 이제 뒤끝에 바다향이 좀 많이 나. 아까 너 바닷물 먹고 구토했잖아. 터졌다! 그런 맛은 뭐예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멍게 괜찮은데요? 이게 대충 시장에서 봉투에 묶어서 팔길래 이거 잘못 먹고 뒤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해질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또 이 멍게 양이 20마리 정도를 손질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5,000원. 미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속초 시장 가시면 멍게는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성비 좋아요. 자, 다음으로 아스킹이 먹어보는 속초 닭강정의 맛은? 그냥 흔히 맛볼 수 있는 닭강정 맛 같아. 아, 그래? 18,000원 정도 하는데 가격은 어때? 이 정도 양의 18,000원이면 내 생각에 딱 좋은 것 같아. 뭐 특별한 장점은 없어? 내가 식어가지고 식은 걸 먹어가지고 이게 식어야 더 맛있대. 아, 그래?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그래, 일단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속초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아스킹 녀석은 그냥 그저 그런 닭강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일단 냄새부터. 냄새는 그냥 딱 한국 양념치킨 그런 냄새? 자, 그럼 바로 맛을 볼게요. 이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하다 못해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 껍질? 굉장히 딱딱하고 질긴 식감이에요. 근데 이 겉표면에 통용할 수 없는 기름맛이 있어요. 얼핏 느끼기에는 기름쩐맛 같기도 한데 나쁜 기름쩐의 맛이 아니라 감칠맛스러운 기름쩐맛이랄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닭강정집보다 더 기름맛이 강하다는 거? 그래도 양은 18,000원짜리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택배로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의정부에서 택배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솔직히 잘 시켜먹을 것 같진 않아요. 너 상주에서 이거 시켜먹을 거야? 아니. 명료하군요. 자, 다음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기의 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는, 이거 빼버리자 이거 씨. 어디 관적 광고하려고 가수기. 자, 다음은 고기 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는 속초의 아바이 순대입니다.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 이거를 구워주셨는데 찐 거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건데 맛은 그냥 일반 고기 순대? 아, 그래? 이게 15,000원짜리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시켜서 내가 쪄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뭔가 돈 쓴 게 아깝다. 아까 한 줄에 10,000원이었잖아. 근데 인터넷에서 시키면 1kg에 8,000원? 10,000원밖에 안 하거든. 역시 가성비 제왕 아도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한번 가족들끼리 와서 먹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같은 경우는 그냥 택배시킨다. 합리적이군.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안 찍은 상태에서 먹어볼게요. 이거 좀 살 때 비싼 감이 있어서 망설였어요. 그때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안에 고기 재료가 들어가서 비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청주에 수요일마다 가면 고기순대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거랑 거의 맛이 비슷해. 5,000원이야 그거는. 일단은 요거 맛은 있지만 이 정도 양이 15,000원이다? 혼자 먹기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가족끼리 속초 왔을 때 한 번쯤 먹어봐도 괜찮은 정도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빨. 자, 마지막으로 비주얼 끝판왕 속초의 오징어 순대입니다. 전실한 녀석으로 이것도 솔직히 인터넷으로 주문시킨 적이 있거든. 오징어 순대를? 똑같아. 일단은 나는 오징어 순대 주문해서 먹어본 적 없으니까 내가 먹어볼게. 파는구나 인터넷에서. 자, 이 녀석은 일단 통으로 된 거 두 마리 사는데 16,000원이에요 하지만 바로 먹을 수 있게 계란까지 부쳐서 구워주는 거는 이 정도 양이 1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가격을 주면서까지 계란을 부쳐 먹어야 할까 생각이 들지만 일단 먹어볼게요. 맛있긴 한데 역시 여러분들 대가족끼리 속초 오시면 한 번쯤은 먹어볼 맛이에요. 근데 두 번은 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맛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아스킨과 함께 맛있는 식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멘트 쳤다가는 이 녀석이 혼자 5만원짜리 식사 다 거덜내거든요. 그러면 일단 먹겠습니다. 야, 근데 순대가 너무 청량하다. 아이고, 키로에 8,000원밖에 안 한다. 솔직히 여기서 가성비로 따지자면 이 멍게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신선해 되게. 아, 진짜 되게 신선한 것 같아. 이렇게 4,000원 있을 때 이거보다 양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맛이 신선하진 않았고. 진짜 이거 되게 쫀득하다. 동그랑땡 같기도 해. 동그랑땡이에 그냥 오징어 박아놓은 거? 딱 그 정도 느낌이랄까? 이빨! 생로맛? 맛업장! 이빨! 자, 오늘 이렇게 아스킹에게 주사위를 맡겨서 평창에서 속초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뭐?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상 두스브레이커였습니다. 컵! 시원해? 아, 나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 왜? 아, 족같은데 그러니까. 아, 너무 무섭다 진짜. 내일 어디 갈지 모르겠다. 아, 너무 스펙타클해 이거 진짜. 와. 자, 주작하면 안 되지. 주작하면 명치 구독자 수만큼 안 된다. 주작작 주작작.